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경기도가 총 2조 4,518억 원을 투입한 경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2조 규모의 경제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적기 금융 지원,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견딜 수 있도록 특별 경영 자금을 9,200억 원을 확대하여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신보를 통한 보증서 발급 규모를 기존보다 9,200억 원 늘어난 4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보증서 발급 기간도 평균 27일에서 14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지급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7월까지 10%로 높입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문제는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상황에 맞는 핀셋 정책을 준비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10억 원을 투자해 임상시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